허도. 아, 내가 먹기가 좀 허도. 아, 미안합니다. 아부다비. 아부다비. 안 올 것 같아가지고. 진짜 아부다비야? 자. 진짜로? 자. 진짜로? 정답입니다. 아, 진짜. 정답이네. 정답이 아니에요? 아부다비요? 그냥 요거만 드세요. 제가 이따가 이게 두부찜에 들어갈 소인데. 네. 그 아니, 호동이 강하네. 살짝. 베이컨 두 개 들어가죠. 뭐야? 베이컨 두 개. 두 개요? 아, 오빠 진짜 장난 아니구나. 형이 네. 먹을 거 걸리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먹는 거예요? 네. 아. 진짜 좋아한다. 무슨 수도만 공부하나 봐, 집에서. 어? 부르막을 너무 빡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계속 네. 연전 연승이네, 쟤. 야, 일단 수도가 어떠? 베이컨 비름에. 네. 어, 잡내 잡아주고 비린맛 없애고 숙주 비린맛. 어때? 전달해줘 가지고. 닭이 어떻게 맞나 모르겠네. 네. 네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네. 저 일본 요리 좀 이렇게 그 베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본, 아. 그 간장이 들어갔는데. 아, 간장이 들어간? 네. 간장이 들어갔고 숙주가 주는 어떤 신선함도 있는데 아. 그 모든 것이 마늘 향이 참 좋아요. 이게 완성 요리가 아니죠? 완성 요리 아니죠. 아, 이게 이제 두부찜 속에 들어가는 소가 되는 거예요. 아, 진짜 두부찜 속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, 지금 우리 배고플 때 그런 게 딱 빨리 되지, 다음 지금. 거, 다음 거, 다음 거. 자, 빨리 배, 문제를 빨리 내주세요. 빨리. 나라마다 각국의 특이한 민간 해장법이 있습니다. 폴란드에서는 요구르트나 우유를, 또 몽고에서는 삭힌 양 누나를 넣은 토마토 뭐라? 주스를 마신다고 하는데요. 삭힌 뭐요? 음메의 양? 양 누나. 또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레몬으로 해장을 한다고 하는데요. 과연 레몬으로 어떻게 해장을 할까요? 푸에르토리코. 어디 있는 나라예요? 유럽이에요? 아니 아니야, 중남미. 그걸 어떻게 해장을 하냐고? 간단한 거 아니야? 허동! 간단한 거 아니야? 허동! 그냥 짜서 레몬을 막 이렇게 마신다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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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땡! 레몬을 얼굴에 뿌린다. 땡! 유이, 레몬의 향을 맡는다? 땡! 동신! 아... 레몬을 이렇게 간 쪽에 바른다? 어? 어? 땡! 어, 뭐야? 뭐야? 바르는 거가? 이거 비슷한 거 같은데 느낌이 약간 표정이 비슷한 간 쪽 아니야? 레몬으로! 레몬으로! 관장을 한다! 관장을 한다! 너! 이거 손으로 누르는 거 레몬을 피부 레몬을 발바닥에 바른다. 땡. 바른 말 맞나요? 네, 바른 말. 어, 뭐야, 뭐야. 현중. 뭐야? 현중. 레몬을 배 문댄다. 땡. 얻어! 레몬을 배꼽이 대고 있다. 땡. 시우. 석천. 레몬을 이마에 바른다. 땡. 뒤에 레몬을 심장에 문지른다? 땡! 현중! 레몬을 엉덩이에 바른다. 땡! 현실! 그거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 하나 빼고. 그거 빼고? 그럼 그건데요. 그거 이게 뭔데요? 잠깐만! 목 아래죠, 목 아래. 땡! 현중! 땡! 현중! 아, 아 땡! 현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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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! 이걸 겨드랑이에 바른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왜요? 어, 겨드랑이 안 했더라고. 자, 난 이유 알 것 같아. 뭐야, 왜요, 뭐야? 왜냐면 여기가 제일 가장 열이 많이 나오잖아. 나 체온이. 노폐물이 많이 나오고, 땀도 많이 나오고. 땀냄도 많이 나오고, 여기를 문질러주면 상쾌하게. 야, 나름 다 있어. 그러니까. 해장 방법이. 와, 이 정도. 이게 뭐였죠? 다. 이거 헝가리안 토마토 치킨 수트. 야, 와우, 와우. 와우, 와우. 같이 와봐요, 형. 보여줘봐요. 어디 가요? 야, 이게 지금 시커먼 향이 와, 식감이 이봐. 엄청 돋군다 지금. 어떤 게? 아, 요 아, 야, 만지지 마, 만지지 마.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다 치킨인 거야. 맛있어. 야, 야. 이 시커먼 향이. 어. 야, 난 맛 봤다. 아, 지금 입에서 막. 어. 양쪽에서 침이 막 빡빡
치고 오는데 그냥 침이 막 빡!